네, 영화가 없던 시절에는 서민들이 뭘 보면서 어떤 재미를 느꼈을까요? 우리 서민들 하면은 옛날에는 연극, 마당극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예, 거기에 또 인형극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지역에 인형극 전시관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나 씨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인형극 중에서 유일하게 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서산 박참지놀이. 우리의 삶을 웃음 섞인 이야기 속에 녹여낸 작품인데요. 제가요, 박점지 작은 마누라인데요.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어때? 작은 마누라 이쁘디? 어떻게 재밌어요? 이제는 충청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된 서산 박첨지놀이. 그 유쾌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박첨지놀이의 이야기를 따라 찾아간 곳은 서산시 음암면입니다. 먼저 기다랗게 이어진 조롱박 터널이 리나를 반기는데요. 형형색색의 박으로 꾸며진 재미난 길. 주렁주렁 달린 열매마다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별한 박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네요. 되게 신기하다. 아니, 제가 시장에서 정말 많은 호박들이 봤는데, 여기 있는 박들이 색깔도 진하고 좀 신기하게 생겼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마을에서 더 특별한 박을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가볼까요? 아, 박아, 어디 있니? 조롱박 터널을 나오니 건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얼마 전 서산에 박첨지놀이 전수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6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진 전수관. 박첨지놀이의 이모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선 니나. 먼저 인형극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마음씨 좋은 시골 아재 박첨지, 그리고 박첨지의 두 아내와 이웃들까지 한자리에. 얼마 전까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마을회관에 있던 자료들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특별한 박이 바로 이건가 봐요. 예, 요 박이 특별한 박이 그 이제 식용박을 반을 딱 잘라서 그거를 이제 속은 파내고 겉은 이제 삶아가지고 겉껍데기 이제 벗겨 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이제 인형을 이렇게 캐릭터들을 지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이제 저기 주현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김동익 그 부유자님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다 협조하셔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와, 옛날부터 아니, 내려놓은. 얼굴이 예. 네. 진짜 모양 같아요. 아, 호박이, 박이. 그렇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이렇게 다 그려서, 예, 시험도 달려있고, 주인공인데 시험도 달려있고, 그려있는. 이런 박이 다 있네요. 예, 그려 이제 어르신 같잖아. 할아버지 네. 같고, 예, 무게감이 있고. 그동안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서산 박첨지놀이. 이제 전수관에서 상설 공연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드디어 공연 시작. 리나도 한 자리 잡았습니다. 어이, 박첨지 또 왔네. 아, 이 사람아. 예. 나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일러주지 말라고 했더니 다 일러줘가지고 말이야. 예. 아니, 나큰 동생 찾아왔지. 그려. 처남 찾아왔지. 예. 큰 마누라 찾아왔지. 예.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나 일러준 적 없네. 아, 여기서 다 일러줬다는데. 전문 유랑 집단이 하는 것과 달리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전승, 계승되어 온 아주 우리나라 유일한 민속 인형극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양반 사회의 모순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내는 멋진 인형극도 보시고 또 박을 통해서 인형 탈도 만들고 각종 체험을 할수 있는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도에서도 가장 구수하다는 서산 사투리가 맛을 더하는 공연. 당대 부패한 사회상을 꼬집는 새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박첨지놀이는 고려 때 시작해 조선에 와서 남사당패에 의해서 발전됐고 그후 서산에서 토착화됐습니다. 예부터 유난히 인형극을 좋아하던 탑공리 사람들은 명절이나 농한기가 되면 모여서 인형극을 즐겼다네요. 옛날에는 그 구경거리가 없을 때 네. 아, 이런 거 하면 아주 굉장히 아주 호응을 받고 좋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옛날보다는 더 좋은 게 구경할 게 장특 있지만 옛날엔 구경할 게 없었어요. 구경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런 것도 드물지 편하기도 안 했죠. 무대를 꾸미는 사람들은 전문 공연단이 아닙니다. 모두 한 마을 사람들인데요. 능청스런 연기며 악기 연주까지 척척. 어르신들의 박첨지 놀이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은 남다른데요.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구수한 충청도의 입담과 넉넉한 마음씨를 담은 서산 박첨지 놀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다 마을꾼들하고 놀고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좋지 만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렇잖아. 익살 넘치는 표정에 정감 가는 인형도 모두 어르신들의 솜씨. 전속관에서 박첨지 인형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박첨지 인형 지금 쭉 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캐릭터가 이제 몇 가지 있으니까 내가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거 그리고 그린 놈으로 이제 그 놈으로 인형 놀이도 한번 해보고. 삶은 밭과 옥수수 수염, 나뭇가지 같이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박첨지 놀이 인형. 리나도 붓을 들고 잠시 어린 시절 미술 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살아있는 표정이 포인트. 리나가 잘 살릴 수 있을까요? 진짜요? 네, 이렇게 됐어요. 아유,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진짜요? 예. 네. 아우, 잘 그리셨어요. 저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늘은 작은 마누라 역할을 잘 봐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럼 어때요? 아, 솔직히 좀 힘들어요. 숨이 또 잘 떨리고 하니까. 근데 지금 만족스러워요. 이거 꼭 집에 가져와서 간직을 해야겠어요. 와, 귀엽다. 박첨지 극장 개봉 밭두. 여자 주인공은 리나입니다. 어이, 나 말이야. 여기 나 박첨지 작은 마누라 데리고 나왔네. 어떤가? 그러면 이 이쁘네. 그럼 말이야 여기 어르신들한테 이쁘게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봐. 그럼 네 하고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네. 박첨지 적은 마누라인데 여러 어르신들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고야. 고고. 자 여기 말이야 작은 마누라. 아 여기 여러 어르신들 잔뜩 와 있는데. 그 이쁘게 한번 인사 좀 한번 해보구려. 네, 제가요 박점지 작은 마누라인데요. 여러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 어때요? 작은 마누라 이쁘지? 어떻게 재밌어요? 와. 서산 박점지 놀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꼭 돌아와주세요. 오래된 듯 익숙한 이야기가 구수한 사투리에 실려 덩실덩실 흥을 돋웁니다. 웃기고 울리며 관객들의 혼을 쏙 빼놓는 전통 인형극 서산 박첨지 놀이. 우리의 삶과 역사가 담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데요. 서산 사람들이 전하는 유쾌한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네. 박으로 만든 인형이라 박첨지다. 참 재밌는 이름인데요. 이 박첨지 놀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인형극인데다가 해학과 풍자를 담고 있고 거기다가 또 서산시 탑공리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전승을 한다는 점. 네. 누구나 관심 있는 주민들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또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인형극이 있는데요. 전문 연희단이 아닌 이 주민들이 전수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이렇게 주민들이 이 박첨지 놀이를 전수해 내려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고진감래라고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또 인형극 전수관이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